쇼 음악 중심 이번 주 10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알아볼까요?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충남 서천군 기산면 두북리산 63-1번지 노타령 선생님이 35년간 부르고 있는 타령입니다. 네. 떠나볼까요? 떠나볼까요? 농촌으로 갈까요? 네, 모내기 댄스로 화제죠. 티아라 M4의 전원 얘기가 이번 주 10위. 이분은 음악중심 가족이나 다름없고요. 가족? 네, 그리고 음악중심 최다 1위 후보였어요. 그리고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제 마음에 사랑이 피어나요. 아, 키위! 인정돼! 이번 주 9위는 키위 씨의 러브 블러썸. 치료해주세요. 네? 떠나간 그녀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에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아유, 그깟 상처쯤은 이 노래를 들으면 다 씻어내기 준답니다. 내 마음의 치유제, 킥스의 워시 어웨이가 이번 주 8위. 산에 올라가면 외치는 말은? 야호. 그럼 시크릿처럼 예쁜 여자들을 봤을 때 하는 말은? 유후. 네, 역시 새롭게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7위가 상큼한 시크릿의 유후. 소연 씨. 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민호 오빠처럼 멋있고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아주 멋있는 좀비들을 좀 알고 있긴 한데 사람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사랑에 빠진 그 좀비들이요? 맞습니다. 샤이니의 Why So Serious가 12개나 뛰어올라서 이번 주 6위. 6위. 태희야! 김태희! 아니, 왜 그러세요? 민정아! 해교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네, 이번 주 5위죠. 바이브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 네, 지금까지 10위부터 5위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번 주는 새롭게 차트에 진입한 곡이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곡들이 여러분들 많은 사랑 받고 있다는 증거일 텐데요. 네, 맞아요. 다음은 어떤 사랑스러운 곡이 기다리고 있죠? 아, 저는 만약에 이분들이 농촌에 있으면 네. 바로 다정야구 귀농이에요. 이번 주 10위 티아라 M4의 전원일기.